어, 태식아 어떡해. 삐기 결승! 집에서 사는 앵무새들은 뭘 먹고 살까? 오늘은 태식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어떤 건지 태식이한테 직접 골라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식이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간식들 준비한 거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태식이랑 공주가 먹는 주식들, 펠렛하고 견과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 닭하고 젖은 과일, 안 말린 과일. 어, 태식아 어떡해. 좀 벌써 먹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린 과일, 그 다음에 말린 젤리하고 호두하고. 네, 오늘 처음 먹어보긴 하는데 제가 말린 번데기하고 밀웜 준비해봤거든요. 태식이 이따 반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리 오세요. 태식이. 자, 여기서 보여줄게. 하나, 둘. 야. 여기, 봐봐. 태식아, 하나, 둘, 셋. 자, 빨리 와서 골라. 태식아? 자, 여기, 여기. 둘 중에 뭐가 좋아요? 태식씨.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그럼 과일로 하지 말고 딴 거 살까? 태식아, 하나, 둘, 셋. 야, 태식아, 여기 봐. 이거 뭐야? 이건 밀웜 말린 거예요. 아니야. 번데기. 먹어봐. 맛있어. 맛있는 거야, 태식아. 자. 오! 뭐? 난 저 머리. 자, 어때? 자, 벌레는 두 개 다 싫어하는 걸로. 벌레는 안 먹어봐가지고. 태식아, 여기 봐. 헉, 이거 뭐야? 태식아, 여기 있어. 짜잔. 둘 중에 골라보세요. 아. 생각도 안 하고 잣을 바로 골라버린. 사실 제 잣이 태식이 최애간식이거든요. 최애간식. 공주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너무 기름기가 많아서 사실 애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뭐 생각도 안 하고 잣을 제일 좋아하는 걸로. 노력하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 그 다음에 먹긴 먹어. 펠렛도 좋아하는 펠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섞어놨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얘네가 펠렛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만 먹어요. 빨간색만 먹고 노란색만 먹고. 자, 태식이 그 다음 두 개 중에 뭐를 좋아하는지 봅시다. 호두. 젤리. 호두를 처음 봤어, 사실은. 오늘도 호두를 처음 봤어요. 태식아, 우리가 호두를 깐 것만 보고 이렇게 큰 건 처음 봐가지고. 태식아, 이거 어때? 이거 뭐야? 이거 까서 먹는 거야. 먹어봐. 안 돼. 그래도 호두랑 젤리 중에서는 젤리를 먼저 먹었어요, 태식이가. 그치? 네, 누군지 알아? 에? 이번에는 견과류. 태식이 주식하고, 태식이가 고추하고. 태식이 고추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골라보세요. 견과류를 먼저 선택했어요. 태식이 원래 고추도 잘 먹는데 오늘은 견과류가 땡기나 봐요. 고추 먹어봐. 앵무새들이 매운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청양고추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No. 안 좋아하나 봐요. No. 태식아 안 좋아하나 봐.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견과류가 이겼습니다. 태식이 이제 고른 음식 중에서 결승합니다. 태식이 결승! 자, 다시 뭐 볼 것도 없이. 네, 볼 것도 없이 잣을 골라버리는 태식이에요. 오, 그래. 아마 잣을 다 먹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겠죠? 잣을.
치워볼까?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뭔가? 없어. 없어. 찾고 있는 잣이 없어요. 태식이는 결국에는 잣을 어떤 견과류와 어떤 과일보다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잣이었습니다. 잣만 먹으면 안 되는데 잣 되게 비싸요. 태식이의 간식 월드컵 잣이 1등했습니다. 먹어. 아유, 먹어. 배고팠어.